그런 막 어떤 거. 아, 뭐 휘일라. 어제 뭐 속옷 사이즈 얘기한 거 아니야? 아, 무슨 말씀이세요? H, C. H 사이즈가 어디 있어? 왜 없어요? 난 오빠랑 한 번이야. D도 이만한데 H면 뭐 씨. 말도 안 돼 소리 없어. 마천 또 형이 또 아이, 달달한 거 선물해 드리려고. 난 너 그러지 마라. 어. 형수가 너 좋아하는 거 알면서 그러냐? 아, K가 재밌지. K가 근데 제가랑 편해서. 아, 근데 나 오늘 이제 좀 알았어. 아. 아, 뭐라? 전, 나 또 일 얘기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거 말고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몰려야 방송도 켜져 있는데. 아, 우리끼리 고감대가 방송 얘기하고 일 얘기하고 뭐 아프리카 얘기밖에 더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빼면 할 얘기가 없어. 별풍선은 좀 만족합니까? 별풍선이요? 네. 아, 방송 제 현재. 평소 때? 네. 네.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래.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물어봐도 돼요? 네. 어떤 건데요? 무섭다. 일단 물어보고 답변 안 해도 돼요라고 얘기하면 돼요. 본인을 누가 자꾸 키웠다고 얘기를 하던데 예전에. 뭐에 대해서? 키웠다고요? 키웠다고. 아. 본인 때문에 누가 키워줬다고. 본인 때문에 뭐 본인이 버프를 받았다. 버프를 받았다. 나 때문에 컸다. 서윤이 컸다. 그런 얘기하는 BJ가 있어? 어떻게 생각해요? 있다는 데죠? 그런 사람이 있다던데. 너도 카더라 이제 카더라. 근데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만약에 그 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결국에 본인 능력이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야 맞죠. 궁금했어요. 만나 물어보고 싶었어. 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웃겨. 웃긴데 나 개그맨이니까 KBS에서 뽑아줬어. 뽑아가지고 얘가 KBS 개코스트에 나와서 떴단 말이지. 근데 그 KBS PD가 쟤 나 때문에 떴어. 늘 얘기하면 어느 부분은 맞아. 네, KBS PD가 출연을 시켜줬고 많이 보는 인지도가 있는 지상파의 시청률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또 얘가 재미없으면 KBS 개그맨이라고 다 유세윤, 장동민, 유재 선배처럼 뜨는 게 아니거든. 사장되고 이름도 모르는 애도 많거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말인데 또 어떤 부분에선 또 전체적으로는 아니지.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 자기 능력이 더 많이 좌우해. 아, 그치. 근데 또 그 PD의 능력도 있고. 여기서 어떤 분께서 EXID님 최군영이 키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개소리를 하지 마. 그건 맞는 거 같지 않냐?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EXID는 EXID니까 떴어. 위아래니까. 수아진아. 엄청난 거 아니었어? 아이 형 무슨 교촌 어딘데. 형 진짜 촌갈 뻔했어. 걸어가다가 진짜 걸어서 가면 좀 있대. 오다가 나 이봉주 될 뻔했어. 야 한 번에 바로 옆에 있잖아. 엄청 멀어 형. 오다가 부배형 쓰러질 뻔했어. 왜 걸어서 가? 도착할 때쯤 이 형 마흔대를 누웠어. 마흔대는 줄 알았어. 깜짝이야. 아니 근데 허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윤상호 실장님인. 근데 옛날에 다 집 간 사람. 절대 EXID 때문에 뜬 거고 다만 고마운 거 얘네들이 엊그저께 마이리트 텔레비전이라고 MBC에 들어갔어. 거기서도 나에 대한 언급을 해줬어. 근데 그게 난 편집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 얼마나 고마워. 그죠. 신사노래기도 위아래로 뜨고 나서 저희는 최군 씨랑 계속 갈 거다. 저희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뭐 그러니까 난 그런 게 고마운 거지. 이제 일부 애들이 물타기 하려고 이제 그런 거지. 근데 난 그건 있지. MBC PD가 어디 가서 최군이가 내 덕에 잘 됐어 이러면은 이제 죽이지. 죽이지 진짜. 도와드리겠어요. 말이 죽이지 못 죽이지. PD님 써줘야지. 오빠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랑 좀 다른 건데 저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예전부터 최군 맥주. 오빠야. 맞아요? 아 진짜요? 친구들이랑 자주 가거든요. 그래 고맙다. 네. 맛있어요 안주. 아 고맙다. 아 오빠 거냐고? 네. 아니야 오빠 건 아니지. 오빠가 그 최군 맥주의 그 모델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 최군 맥주랑 같이 이제 뭐 있지.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있겠냐? 전국에 지금 점포가 몇백 개가 넘어가는데 내가 지금? 모르면? 아프리카 지분 사가지고 내가 그래도 지금. 그래도 좀 많아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오빠는 좋지. 아니 뭐 딱 뭐 점포당 얼마가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오빠 이름을 단 거니까 확인해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빠 이름을 단 게 아니고 최군 맥주가 생겼는데 최군 맥주의 사장님이 진짜 최 씨야. 근데 그분의 형수님이
내 팬이야. 그래가지고 오빠 개그맨 최군이라고 있어 그랬더니 아 그래? 근데 나중에 그게 연결이 돼갖고 한번 자리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가게 됐지. 아, 나 저는 오빠 건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를 좀 좋아하거나 약간 그런 이성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생기고 그랬었니?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도 같은 방송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갈 바에 같은 방송 하시는 분 멤버집 가서 뭐 하시는 게 낫겠다 해서 갔죠. 아 그래? 네. 다음에 갈 때 얘기해 오빠가 그 아 위너님 이거 방송이 장난친 겁니다. 아 유부남입니다. 아프리카 최수종입니다. 네 아프리카 션이에요. 아 기부만 안 하지 션이라고. 아직 꼬리는 안 하셨습니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별말 아니에요. 아니야? 네, 안 드세요? 아 먹고 있다.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좋다 오랜만에 복귀하니까. 하윤님은 재밌는 남자가 좋아요? 네. 그 뭐 귀여운 남자, 재밌는 남자, 남자 막 남자다운 남자 이런 것 중에 어떤 게 이상해요? 평소 땐 재밌고 네. 그리고 평소 땐 센스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남자답고 한둘이 있을 땐 짐승 같고 네. 어린 나이니까 랜덤한 남자를 좋아하지. 랜덤? 이런 분들이 눈이 높죠. 아 높지. 근데 저 진짜 근데 눈 안 높아요. 아니야 저 야. 진짜 다 걸고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지가 눈 높은데 나 눈 높아요 하는 애 본 적이 없어. 누가 그러니? 저 눈 높아요? 없어. 저 진짜 눈 안 높은데 근데 진짜 그러니까 애가. 뭐냐면 서윤 씨의 눈이 높음은 아니야 나 원빈 장동건 같이 잘생기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조인성 정도? 진짜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아니에요. 저는 막 남자가 막 차 이런 것도 별로 안 따지고 그리고 아, 오히려 근데 차를 따져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러면 차 있으면 사귈 수나 있잖아. 그럼 오히려 명확한 거야. 서윤 씨가 제일 어려운 여자인 거예요. 저는 그냥 저를 챙겨주거나 저를 좀 이렇게 좀 많이 챙겨주고 막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런 것만 느끼게 해주면 좀 그게 어렵다 이거. 근데 아니야 이거는 여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근데 누구나 챙겨주지 그냥 누가 챙겨줘도 더 사랑을 근데 안 챙겨주는 거. 사람이 더 많아요 남자분들 중에. 남자들 중에 안 그런 거 그냥 처음에는 이거 오빠가 시킨 거다 처음에는 막 엄청 챙겨주다가 아 이제 내 거다 싶으면은 훨씬 안 챙겨주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K님은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에요?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좀 시크하게 하는 스타일이야? 자상한 스타일이야? 오빠 이거 드실래요? 여자친구한테 좀 자상한 편이에요. 내 여자친구가 아닌 사람은 좀 시크해요? 네, 저는 안 먹어요. 네, 좀 저는 여자친구한테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윤성아 좀 진선이 형 쪽으로 좀만 카메라 틀어주지? 좀만? 왜? 나도 나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돼. 아, 왜? 네. 나 안 나와도 돼. 아 형 진행 잘하네. 2부 진행자 가자. 내가 출연료 줄게. 아 나 힘들어. 그 한때 소희짱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차만 있으면 여자를 꼬실 수 있을 것 같다. 차가 없나 지금? 없지. 그래서 아니 야 그 차도 좋은 차 있어야지 라고 했는데 소희짱이 내 차를 두고 올란도 내 차를 두고 차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K님이 보시기에는 차 영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야 이씨! 아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다들 공감을 안 하실 거예요. 네. 근데 형은 차를 보는 그런 김치녀를 만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야죠. 근데 뭐... 근데 난 김치녀라는 단어 우선 하지 마. 아 예. 나는 그런 어떤 그런 여성들을 만나기 싫지. 네,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여자는 차를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고 싶고 만나기 근데 때문에... 차를 보고 접근하는 일 수도 있잖아. 본인. 아, 없어?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아이고. 혹시 티가 나요? 이거 차 보고 접근한 여자가 있으면 만약에 그 사람이 약간 좀 느낌이 와요? 한 번 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어디 놀러 간다고 다 같이 저희 집 주차장에 갔는데 차는 말고 그냥 집 외관 보고 여기 집 좋다 그러면 괜히 그치 네, 괜히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죠. 괜히 그럴 수 있어. 괜히 사진 찍은 다음에 오빠와의 데이트 중 아우디 R 아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돼. 괜히 막 이렇게 그 누가 봐도 R8인데 막 R8 그거 하고 오빠 오늘 컴퓨터 만났는데 주차하지 말고 뭐 예를 들면 너 집 앞까지 와줘 뭐 아! 저는 그런 여자 싫어요. 알았어. 아 근데 그런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거예요. 사귀다 보면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유서가 건전지 좀 갈아줘. 요 마이크. 근데 차가 있으면 좋긴 하죠, 그렇죠? 근데 남자분들은 예쁘면 돼요, 돈 많으면 돼요? 어이, 돈은 의미 없지. 나는 돈이, 여자가 빚만 없으면 돼. 심지어 나는 사랑하면 빚도 다 가져. 그럼 예쁘면 된다 이런 건 있어요? 아니, 예쁜 게 얼굴이 있다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난 예쁜 거 사랑하잖아. 화장실 갔다 오자. 화장실 갔다 오기. 난 담배 피나네. 오빠 근데 이거 젓가락 있는데 포크가 더 편해요? 젓가락질 잘 못해서요. 아 그래요? 사장님은 젓가락질 잘 하세요? 저요? 저 젓가락질 그저 그래 못하는 것 같아요. BJ들 중에서 젓가락질 못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도 못하고. 어, 한번 해보고 싶어. 이걸로 해봐. 너는 잘한다. 넌 BJ로서의 재능이 없어. 어? 젓가락질 잘하면 미제로서의 재능이 없는 거야. 저렇게 해요. X자. 아. 야, 미제 하려면 X자로 가야 돼, X자로. 이렇게. X자. 어, 그래도 잘하시는 편이네. 근데 평소엔 이렇게. 아. 아. 이게 더 편해. 진짜, 부배님은 아까 영상에 나온 대로 한 마흔쯤에나 결혼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대충. 대충? 네. 오빠 그러다가 진짜로 오빠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오빠가 지금 연애하기에도 솔직히 막 뭐 이른 나이도 아니고 좀 엄청 늦은 나이도 아닌 건 아닌데 그래도 오빠가 지금 살면서 어느 정도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빠가 좀 연애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빠가 언제 또 이렇게 뭐지? 정열적으로 네. 일할 수 있는 네.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이 시간은 지나가니까 네, 노력할게요. 진짜 막 자신감 없는 모습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자신감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매력 있어요. 네, 고배님은 겸손하신데 너무 한없이 겸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분한테 잘 어울릴 만한 어떤 여성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제가 봤을 때 이끌어줄 수 있는 여자가 이끌어줄 수 있는 여자. 좋을 것 같아요. 여자가 좀 더 적극적이고 네, 적극적이면 좀 더... 그런 여성상 좋아해요? 네. 남들은? 아 거짓말. 오빠 아까 얌전한 분 좋아하신다면서. 뭐 이끌어주면서 여행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죠. 쇼리님이라 그러는데? 쇼리님 어때요? 쇼리님 어때요? 동료? 아, 딱 선긋기 가는 거야? 선긋기? 아, 여자는 좀 별로다, 이런. 여자로서? 아니, 매력은 있는데요. 네. 그냥, 동료까지만. 아, 근데 저도 쇼리 언니, 언니라고 해도 되나? 언니 방송 봤는데 저 진짜 너무 재밌어서 진짜 알림이까지 켜놨었어요, 예전에 진짜. 와, 너무 재밌어. 그렇죠, 재밌죠. 저는 쇼리를 아프리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알았거든요.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그 지금 스베노 사장이 소닉이잖아요. 스베노. 몰랐어요. 네, 소닉, BJ. 소닉이었는데 소닉이 옛날에 노는 대학이라고 방송국 했었어요. 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때 거기 방송국에 소희짱하고 쇼리하고 같이 처음 나왔었어요. 처음 나왔는데 그때 쇼리가 채팅창을 보면서 아니 뭐 이런 신기한 게 다 있어 하다가 방송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얌전하고 막 숙기없고 막 그랬는데 방송하더니 막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어. 아 저 막 성드립 이런 거 은근 좀 재밌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분 저 혹시 그 본인 방송하다가 채팅창에 성드립 올라오는 거 보고 빵 터지는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터지진 않고 그냥 더 해요. 아, 더 해요? 하다가 아, 이거 심하다 이러면은 안 하죠. 그러면 선생님은 원래 채팅창 선생님들은 제재 잔조? 따로? 엄청 심한 건 제재하긴 하죠. 예를 들면은 막 뭐 막 화학학 막 이러면서 이런 것까진 괜찮은데 장난스럽게 하는 장난스럽게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심하게 그러는 건 유성아 고생했어. 선생님 방송에 진짜한테 파일 받고 규칙은 어때요? 벙어리와 강퇴 블랙 다른 방보다는 되게 넓 되게 풀어져 있어요. 다른 방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근데 가끔씩 네. 잠깐만 얘기 좀 하세요. 네. 아 왜 안 돼? 뭐야? 일 얘기지? 어. 아 나 사적인 거면 나 진짜 엎어버릴 거야. 겁나 사적인 일 얘기. 알았어. 픽본님 100개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일 얘기를 아까도 막 터졌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지킵니다. 아프리카의 최수종입니다. 너 쓰라고 형 안 써. 형이 몸에 땀이 많아서 하나 더 덮으세요. 야 나는 형이 네가 있었으면 형이 네가 못생긴 남캠인 건 알지만 말빨 하나는 형이 알고 있었어. 좀 생겼다고? 이 새끼가 진작에 받아버리면 형 만만치 않으세요. 진작에 그렇게 받아야지 새끼야. 지금 그렇게 받으면 내가 뭐가 되냐. 잘생겼어. 얘가 제일 잘생겼어 실물로 보면. 캔발이 내가... 전혀 없어. 얘 캔발 별로야. 아니 해병대에 갔다 왔더니 네. 나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이제 군대 관련된 거는 상상해본 적이 없는데 얼굴 딱 봤을 때 느낌이 좀 있어 확실히. 아 얘 하는 거 보면 딱 절도 있어. 딱 로보캅인 줄 알았어. 근데 방송의 컨셉이 전혀 반대다 보니까 까불락거리고 욕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얘한테 물어볼게. 야 너는 왜 팔감모지 그거. 네.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아 형 그건 뭐 제가 뭐 친해고 뭐 그건 싫다고. 와 너무 씨발 대단하다. 근데 보면은 해병대 나온 사람들도 약간 티를 내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거 잘 티 안 내는 근데 내는 분들도 이해를 해. 고생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K같은 경우 근데 다들 대체적으로 사람들 다 좋아 보면 내 주변에도 친구들도 보면 그치. 근데 저는 막 해병대 부심 이런 게 왜 없냐면 다 똑같은 군대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처음 그렇게 갖춰진 생활을 겪어보는 건데 내놈으로 얘기하지 마. 군대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어요. 의견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누구나 다 힘들죠. 그래서 전 다 똑같은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 종류가 다를 뿐이지 사람이 느끼는 건 자기가 있는 거 제일 힘들죠. 자, 그래. 왜? 뭐 그래. 문제 있어? 아 오늘 유승준 씨 방송 하더라고. 응하? 그래. 형 뭐 출국하실 일은 없고 기지기 싫어. 준석이 너 출국 조용히 해놔. 아 우리 이거 하나 더 시켜. 아 술이 나왔네. 네. 아 너무 좋다. 야 서윤 씨는 보내주자 그러면. 네네. 한 시에 보내주자. 또 우리 너무 또 남자들 술 먹는데 또 내일 출근하신 분들 일찍 가야 되나? 아니 근데 뭐 형 시간 언제까지 괜찮으세요? 내가 보기엔 부배님 야 이미 늦어서 택시비! 내가 보기엔 부배님 아침 첫차 지금 생각하고 아 이거 그때도 그랬어. 내가 오늘도 택시비 챈스 콜 챈스 어? 그냥 가야 되는데. 아 왜 맨날 왜 그래. 어디 갔어. 담배 피우고 있다. 아 보내주라고 해.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부배님 난 음식 방송 하면은 재밌죠? 네. 혼자 할 때보다 어때요? 비교하면? 공식 방송이 네. 호흡이 빨라서 신분자로 네? 호흡이 빨라서 호흡이 빨라서 못 따라. 저는 방송 되게 막 느릿느릿 하게 하는데 그건 제 잘못이에요. 아 진짜로 제가 너무 빨리 가서 아니야. 제가 그럼 고칠 거예요. 오늘 댄스 하시는 거 보니까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무리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추세요. 진짜 저는 춤 잘 못 추거든요. 아 이게 소울이 있어요. 이 춤 사이가 네, 딱 소울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거 좀 받아줘 봐. 윤수아 받아줘. 이거 땡겨서 여기 놔주세요. 네 뜨거운데 조심하세요. 네 뜨겁습니다.
이거 그냥 빼주시죠. 네. 이거 그릇 하나 더 갖다 주세요. 그릇이요? 네. 이게 개새끼야. 잠깐만 들어주시고. 알았어, 알았다고. 다 알아. 난 다 알아. 눈치가 있는데 왜 그래? 아, 보내면 되잖아. 보내줄게. 앞접시 하나. 앞접시 갖다 드려요. 네, 앞접시 주세요. 나 이렇게 무서워. 아, 무서워. 안 주지. 어. 아. 알지, 동생인데 어려워. 근데 이제 또 반들이. 알지, 난 지금 보고 싶어. 반전 할 거예요. 대박. 저 서희연 씨 번호 모릅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카톡도 몰라요. 왜 몰라? 우리 단체 카톡 있잖아. 그거 제 보조폰. 아, 세컨이야? 네. 서희연 씨, 저도 일 말고 따로 연락한 적 없죠, 맞죠? 네. 맞아요. 왜 지레 겁을 먹지? 뭐가? 난 여자친구도 있는데. 누가 겁을 먹어? 내가? 역행 분이시니까. 아,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떤 건지 알죠? 네. 뭐 불편한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그런 거니까 신경 쓰는 거니까 혹시 너무 그렇게 아, 근데 섭섭해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죠. 제 팬분들이 네. 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나쁜 식으로 카톡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일적으로 카톡하고 이런 건데. 아, 왜 이성적으로 연락하면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쁜 건 아닌데 팬분들 입장에선 좀 나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카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봐요. 잠깐만요. 잠깐만. 여보세요? 멀었어. 형, 아직 방송 덜 했어요. 조급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드론 좀 날리고 오시죠. 언니, 아니야. 내 얘기한 거 아니야. 형, 드론 좀 띄워주세요. 잠깐만. 니꺼 하려고 하는데 안 띄워져, 저거. 드론 좀 띄우셔서 우리 감 하나 좀 찍어주세요. 감 하나 준 게. 아, 케이는 감 하나 없네요. 끈다고 가요. 감 하나 준 게 좀 해줘. 감 하나 준 게. 감 하나 라이브. 여기는 약간 오기 식단이 얘는 왜 먹을 게 있고 없어. 이거. 야, 드려. 야, 왜요?